감독의 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성 이분이 요새 그 쌀쌀한 날씨에 이 가을에 딱인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아, 이분 목소리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로이킴! 로이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성숙해진 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비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비지 인사해 주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자, 비비지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의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네, 마지막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롤킴입니다. 네, 롤킴까지. 어, 외모는 거의 걸그룹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롤킴 씨가 지난 6월에 함께 했었고요. 그때 이제 스페셜 DJ가 이정 씨. 이정 씨. 해병대 선임. 네. 해병대 선임이셨어요. 너무 까마득하게 선임이셔서 눈을 사실 잘 못 마주칠 정도의 기수 차이가. 그 정도 기수 차이가 있고. 예,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오래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네. 네. 와. 자, BBG는 이 스튜디오가 완전히 익숙하시죠. 그죠? 너무 익숙하죠. 특선 라이브에 여자친구까지 다치면 총 9번 출연했어요. 꾸준히 나왔네요. 예,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죠. 이 정도면 컬투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집착하고 싶어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아, 오늘 그 비비지는 신곡을 홍보하러 나오시고 오늘 로이킴은 공연을 한다고 예, 콘서트 홍보차 나오셨습니다. 자, 홍보하시죠. 네, 저 12월 2일 3일 날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하고요. 그리고 이미 매진이 돼서 네. 그 1일 날 추가 이제 회차를 오픈하게 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티켓 오픈을 하니까 아, 추가 회차 아니, 때문에 나오셨군요. 아 이제 추가 회차는 이제 자랑할 겸 이제 나온 거. 아, 네. 아니 거기가 꽤 큰 공연장인데 감사합니다. 야, 벌써 매진이 되고 추가 회차까지 아니 3분 만에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석이 와. 그동안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팬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그렇죠. 또 단독 콘서트는 굉장히 오랜만이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되게 여기 계신 분들도 목요일 날 다 제 컴퓨터 앞에 6시 되면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매진 되겠죠,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기대 중인데 예, 예. 지켜봐야죠. 네. 예. 와, 정말 우리 너무 이 가을에 너무 어울리는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가을이 되니까 또 그때 12월 1일 2일인데 그때는 한참 좀 추워질 때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죠? 네, 오늘만 해도 엄청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져 갖고 따뜻한 노래 뭐 셋리스트가 좀 어떻게 되나요? 셋리스트 엄청 따뜻하게 준비했고 네. 아무래도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소리들도 관현악 많이 사용해갖고 되게 연말 분위기 나는 편곡들로 쫙 한 20몇 곡 부를 것 같아서 네, 많이 그러면 러닝 타임이 어떻게 돼요? 한 3시간 되려나? 아니요, 제가 또 3시간 넘기는 것도 좀 제가 좀 지향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곡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좀 떠들기도 떠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떠드는 거 많이 좋아하죠. 네, 떠드는 거 많이 좋아해서 토크는 좀 꽤나 줄이고 중요한 얘기들만 좀 하고 노래 들으러 오신 거니까 최대한 많이 열창하고 저희 UV는 2시간 반 공연하면은 한 9곡 하고 맨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게 네, 저는 저 혼자 김태균 쇼를 해도 5곡 부르나? 2시간 반에? 그렇습니다. 강인한 예진님께서 로이킴 콘서트 홍보하지 마세요 제발요. 홍보하지 말래잖아. 이거 봐. 자기가 표를 못 구하니까 금방 매진이 될까 봐. 이제 그만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문진희님 누가 로이킴 입단속 좀 다들 티켓팅 힘들까 봐 그만 좀 홍보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최혜진님께서 이번에 콘서트에서 본인 일기장을 공개하신다고 하시던데 몇 살 때부터 쓰신 거 공개인가요? 그러니까 제 콘서트 명이 로이 노트인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써왔던 뭐 습작들이나 이런 뭐 가사들 또 일기장들 이런 것들을 좀 채용해 와서 매 곡 마다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이나 썼던 글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노래 설명도 하고 같이 뭐 이제 감정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라 뭐 몇 살 때라 그러면 제일 어렸을 때가
쓴 것 보여준 공개하는 것 중에 이번에 공개하는 것도 한 10년 전? 네, 10년 11년 전 이 정도. 일기를 이렇게 쓰시나 봐요. 일기는 아니고 그냥 하루 이렇게 감정들이나 뭐 이런 네 거. 끝나고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은 뭐 매일 쓰진 않고요. 뭐 떠오르는 거 있을 때 막 쓰고 합니다. 보통 분들 이제 휴대폰에 많이 저장하시는 맞아요. 메모도. 네. 근데 직접 아 저도 휴대폰에 많이 저장해 놨다가 다시 요즘 한 1년 정도 전에부터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갔어요. 아 글씨 감성이 있죠. 네, 아, 이거 다시 쓰는 맛이 글씨로 있지, 이게. 네, 돌아갔어요. 맛이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쌀쌀한 가을날 내일이 입동인데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로이킴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예. 우리 비비지는 로이킴 씨 오늘 처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같이 방송해 보신 거는 비비지? 방송을 해본 거는 맞아요. 처음 뵈는 거 같아요. 처음 뵌 적이. 네. 적이. 어쩐지 한마디도 너무... 안 하시다. 아무래도. 아이고, 라이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 기타 연주로 노래 불러주실래요? 이 노래 너무 좋죠? 그때 헤어지면 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 오지
진짜 로이킴의 이 노래가 오늘 날씨에 딱이지 않습니까? 딱입니다. 야. 네. 아 진짜 칠레인데 무슨 막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아 너무 헤어지고 싶네요 진짜. 헤어지지 않았는데 헤어진 것 같은 그런 예, 느낌. 예예예. 예. 괜히 쓸쓸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비비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문자 여기 아, 반응 문자 좀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엄지의 댓글도 읽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뭐. 아 저는 진짜 이 노래를 사실 제일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지금 인이어를 끼고 들으니까 정말 황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와 티켓팅 언제 추가한다고요? 아, 말씀 주시면 꼭 올라오세요 진짜. 네. 네. 와 오상우님이 와 진짜 미쳤나봐 너무 좋으면 막 욕 나오는데 나 지금 방송이라 엄청 참고 있다 남자 노래 듣고 소름 끼치면 자존심 좀 상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남자가 듣기에도 좋은 노래 아 들으면서 욕 나온 노래. 근데 요즘 제가 남성 팬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와. 제가 뭐 너튜브 구독자도 그렇고 진짜요. 별스타그램이라나요 그것도 그렇고 뭐 콘서트 티켓팅 이 비율만 봐도 한 예전에는 한 90%가 여성분이었는데 아, 이제는 지금은 한 40-50%가 남성분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콘서트도 그렇게 됐어요? 네. 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자, 또 다른 문제. 네, 최유진님께서 안경 쓰고 불러주시니까 국문과 시인 복학생 오빠가 따숩게 불러주는 느낌이라 더 설렙니다. 어색해요. 최유진 씨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문과 시인 복학생 오빠. 자. 네, 6615님께서 오늘 음향 최고다 쿡캬캬. 아 오늘 음향도 네. 너무 좋고 노래를 잘해주니까 더 음향이 좋게 들리죠. 아 감독님이 잘해주신 거죠. 예, 네. SBS 최고 엔지니어 김기대 감독님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지연님께서 검정 바지 아래 흰 양말 사이로 보이는 발목이 굉장히 얇으시네요. 발목 목격담입니다. 이 양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또 막 발목 이상형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얇은 거나 네. 이렇게 그런 예. 그런 걸 어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필이 된다면 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까만 느낌인데 발목 그 양말이 하얀색을 신고 오시면 어필이죠, 그건. 네, 다음부터는 검정색 신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약간 찰리 채플린 같기도 하고. 비슷하네요. 네. 예예예. 예, 예.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비비지 신곡 홍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홍보하세요. 담당 있어요? 네, 저희 접니다. 아, 예, 네, 아. 저희 이번 신곡 매니악은 말이죠. 은하. 네, 은하입니다.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베이스가 아주 간드러지는 좋은 곡입니다. 베이스가 간드러져요? 네, 아주 좋아요. 베이스가 간드러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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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르입니까? 얼터너티브 락 장르인데요. 락 쪽이에요? 네.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얼터당토하다는 얼터당토하는 락이에요? 네, 얼터당토 락입니다. 즐거운 락. 즐거운 락이에요? 네. 밝은 락이군요. 네네네. 아, 와, 밝은 락인데 약간 그러면 집착하는 건가요? 어떤 한 분한테 내용이? 광란이잖아요. 이게 매니악이라는 뜻이죠? 아니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사랑이란 뭘까? 이게 서로 상처를 주고 뭔가 자꾸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데 이 또한 사랑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마이너한 있어요. 느낌. 네네네. 노래를 일단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매니악이라는 노래입니다. 매니악. 아, 로이킴 씨. 예.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란 가만 보자. 사랑이요. 제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레임보다 지금의 익숙함을 더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와. 익숙함이 소중함. 네. 야. 처음에 설레는 것보단. 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처음에 갑자기 눈 돌아간다고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니다. 인연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계속 갈 순 없으니까. 그렇죠. 아. 네. 익숙함이 사랑인 것이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물어본 거. 네? 마이크 잡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아, 시간 그냥... 끌어야죠. 아, 네.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해주셔서 머리가 네. 인용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BG의 지금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자, 매니아 얼터너티브 락 장르랍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같이 runs and smile on 안통하지 역시 어쩜 미리 안 변해 인정 같은 소린 듣고 이쯤에서 끝내려고 인내심도 out of space 얼룩지는 레크베 그렇게도 fade away 지워줘 scary face 끝까지 신경 쓰여 This love is maniac, maniac, maniac But I can't killin' it, killin' it, killin' it 사랑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멜로 It's maniac, maniac, maniac 처럼 늘선 날 부서질 듯 던져봐 심장을 푹 찌르고 또 melted Oh la la 완벽하게 클리셰 웃기지도 않는 걸 갈피 없이 뒤집히는 만화 Oh la la 답이 없는 zero-sum game 먹어본 대로 뜬 건데 결국 또 미뤄지네 이것도 제주야 perfect This love is maniac, maniac, maniac But I kept killing it, killing it, killing it 사랑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It's maniac, maniac 크리스탈처럼 조각나 Like it 그 아래서 아 박승기 씨가 신비롭당 귀가 간질간질해요 눈은 초롱초롱해지고요. 네 안성철님 매니악 매니악 이 부분 엄청 대충 부르시는 것 같은데 엄청 왜 이렇게 대충 부르는 것 같나요? 빠져드는지 기호광입니다. 귀찮아 창법 좋습니다. 아 귀찮아 창법. 그 매니악 부분에서 누가 어떤 남성분이 뒤에서 매니악. 아 네. 약간 그런 효과가 같이 아, 들어가 있기는 거야? 해요. 네. 자 9517 네온사인이 알록달록해진 밤거리를 걷는데 나오는 음악 같아요 오, 네온사인이 알록달록해진 밤거리 예. 응대분인가요? 예, 예. 어머. 이분은 그쪽으로 그렇게 밤에 좀 많이 돌아다니신 분 같아요 예. 로이킴은 어떻게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시간에 이런 댄스 뭐 소위 말하는 아이돌 그런 얼터네이티브 락 이런 음악을 하는 라이브로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음절들이 워낙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정말 올 라이브로 예, 예, 예. 또 사실 너무 이제 관객분들도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있고 너무 떨어져라 쳐다보고 네, 부끄러우실 있죠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예.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잘 들었고 어, 콘서트 언제 하세요? 저희 또 내년에 하게 되면 바로 네, 네. 꼭 초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그 창법이 전에 노래 부를 때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오. 약간 샥하게 부르시는 그런 느낌 약간 공기가 많이 들어간 느낌 오 저희가 이번에 또 이 노래에 약간 무드를 맞추려고 녹음도 되게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노래에 약간 특화된 그런 네 약간 나른 매니악만 한번 해봐요 후렴 부분만 같이 어
This love is 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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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a. 아, 도와드린 겁니다. 아, 나중에 좋다, 코러스 좋다, 한번 좋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린대요. 꼭. 이분이 오늘 비싼 걸 입고 왔고요. 분위기가 좋아요. 아, 예. 헤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오. 예, 예. 서 운명조끼 같지 않아요? 서아연님, 로이킴 형님, 이 댄스 챌린지 달인인데 매니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또 해주셨네요. 아, 챌린지가 있나요 이게? 네, 있습니다. 좀 광고 나간 사이에 좀 광고 나간 사이에 고민해보겠습니다. 야 조심아,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로이킴 BBG와 함께 하고 있고요. 와, 공공사님 그래서 매니악 챌린지를 가나요? 어떻게 광고 나가는 동안 어떻게 합의를 보셨습니까? 챌린지가 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선택지도 있습니다. 네, 세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걸로 거기서 제일 쉬운 걸로. 아, 제일 쉬운 거야? 쉬운 게 조금 나뉘어요.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네. 어렵고 어려워 네. 보이는데 쉬운 어, 약간 그런 느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뭐 네. 번호를 1, 2, 3 중에 골라주세요. 2? 오! 아, 쉽지 않으실 텐데. 아, 3로 가시죠 그럼. 아, 3로. 3는 뭔가 오, 확실합니다. 네. 너가 네. 한번 일어나서 네, 같이 보여. 같이 네. 네, 한 분은 노래를 불러 줘야 되니까. 일어나셔야 되고요. 네, 네. 아, 그래. 시시 우우우 화려한 이제 우우우 이거 사랑 맞지? 이어른. 네, 뭐 이런 건데. 어렵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네. 진짜 쉬워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이게 뭐 어렵진 않은데 로이킴이 이게 생각보다 보기 안 좋게 나갔어요. 네, 보기 전혀 홍보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예. 네. 끝까지 뭐 잘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뭡니까? 네. 김한빈님이 로이킴 슬립백 해주세요. 2억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이게 문제가 작년 여름에 아 이번 여름이구나 이번 여름에 그 댄스 챌린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제 노래에다가 그래, 했잖아. 말도 안 되는 거 했었어요.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팬들이 이제 제가 춤추는 걸 가지고 하려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냥 아하. 계속 춤추게 하려고 뭐 슬릭백 해라 뭐 챌린지 해라 하는데 아 무리한 걸 시키는군요. 무리한 걸 시켜요. 그러니까. 아 슬릭백 아시죠 우리 뮤지? 알죠. 예예. 예. 예. 아까 아 제가 보여줬죠. 잘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그냥 뭔가. 보여줬죠. 이제 머리가 무거운데 그렇게 예 아 땅 위에 떠 있는 것 같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슬릭백?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돼요. 지금 집 거실에서 한번 그냥 뛰어봤는데 아, 여기도 지금 거실 같으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아, 그래 옆으로 도는 거야. 아 뭔 소리야. 아, 여기 거실. 아니 거실 같이 한번 해. 우와 잘해. 야 무슨 전통춤 같았어요 그죠? 무슨 전통춤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태견 같기도 했고. 와. 그러니까. 비비지는 해본 이거 연습해본 멤버 혹시 없어요? 전부요. 전부 해보기는 하는데요. 안 돼요? 제일 잘 되는 돼요? 엄지가 한번 해볼까요 엄지? 저희 모두 다 같이 하는 게 좀 재미있을 텐데. 아니요 네가 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 앞쪽으로 나왔어 저렇게. 자 엄지의 슬립백 갑니다. 엄지의 슬립백. 어디로 뛰어내리신 거죠? 아니 그렇게 오래 춤을 춰온 우리 엄지도 쉽지 않아. 좀 되려 그래. 됐어. 이 어려워요. 어려운 신발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제일 인상적이었던 우리 로이킴의 슬립백은 신명나는 어떤. 감사합니다. 네네. 인간 문화재인 줄 알았어요. 전통 춤추는 인간 문화재. 자, 김한민 씨 했고요. 석희 씨,
아, 비비지도 얼마 전에 팬사인에서 아 이거 얘기했구나. 박정민 씨 얼마 전에 푸바오 보러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다가 비비지와 은하님을 봤어요. 원래도 예쁘지만 실물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부터 초삼 딸이랑 저랑 둘 다 입덕을 했습니다. 네, 박정민 씨가 문자를 보냈고요. 2949번님. 근데 푸바오를 보러 간 거예요? 아니면 뭐 공연 때문에? 아 저는 그 레서팬더 레시를 보러 갔거든요. 아. 그 유튜브 촬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입장하기 모두가 입장하기 전에 가가지고 판다랜드를 그래서 푸바오는 못 봤어요. 못 봤죠. 요즘 푸바오 보기가 봤어요. 너무 힘들어. 네. 줄 막 서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와, 요거 다음 문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신비님 읽어주실래요? 네, 2949님께서 로이킴님 대학 축제 때 김광석님 먼지가 되어 학생들과 주고받으며 떼창하신 게 진짜 멋있었어요. 해병 때 발성보다 더 큰 소리 질러! 로이킴님 이번 콘서트 때도 혹시 엄청난 커버곡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보셔도 됩니다. 커버를 또 제가 너튜브에서 요즘 그냥 제 작업실에서 혼자 녹음해서 올리는 걸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조금 조회수가 높았던 것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어떤 것들 약간 예를 들어 주시면 조회수가 높았던 게 어떤 뭐 희재나 뭐 흰수염 고래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불러 드리려고. 혹시 공연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댄스 음악에 춤을 추신다든지 이런 퍼포먼스는 없습니까? 그거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콘서트에서 첫 포문을 여는 입장 때 슬릭백으로 입장하신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0223 하나님. 로이킴님 엠넷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에서 박재정님이랑 같이 프로듀서로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균디 매니저 김동환님 노래 듣고 어떠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제 매니저가 지금 그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네, 저 안에 있죠. 아 정말 동아님은 노래를 저렇게 잘하시는 분인지를 이렇게 오래 뵀는데도 몰랐고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계신 모든 제작진분들이나 또 프로듀서분들이 노래하시는 모습 보고 다 놀랐을 거예요. 지금 방송이 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예, 예.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도 그 VS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걸트쇼 쇼다운 예.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 방송 좀 보시고 동아가 이제 가수 되려고 서울 올라왔다가 저한테 잡혀서 제 매니저만 계속 10년째 제 매니저를 하고 실력자십니다. 있어요. 실력자십니다. 네. 아, 그래도 꿈을 네. 놓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저거 녹화하러 갈 때는 제가 혼자 택시 타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예예예. 예, 예. 7502번님. 은하님 햄버거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자주 드시는 햄버거 있나요?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은 활동 중이라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라고 하면 빅맥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네. 본격적이네요. 네. 예. 네. 빅맥 좋아해요. SBS 1층에도 새로운 버거가 들어왔는데. 아 여기 여기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쪽도 놀랐어요. 좋아하세요? 아 여기도 완전 당연히 좋아하죠. 여기는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로이 킴 씨가 데뷔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와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와 여자친구도 10주년이네요 곧. 네, 곧입니다. 진짜네요. 그러니까요. 와. 봄봄봄 나온 게 그럼 10년 된 거예요? 봄봄봄? 11년 됐죠. 야, 네. 야 그게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시간이 날아가요, 진짜. 와, 그러네요, 그러네. 네. 봄마다 들리니까 그냥 예. 더 그럴 수도 있죠. 더 그럴 네. 수도 근데 지금 그 봄봄봄 했을 때 모습을 보면 토할 것 같다고. 뭐, 토할 것 같아요. 왜? 어떤 이유에서? 그게 한번 뭐 심심하실 때 한번 돌려 보시면은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뮤직비디오. 네, 그 옷은 또 왜 저렇게 입고 있고 머리는 또 그때 막 한창 비대칭 머리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앞머리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이러고 있고 아시죠? 예. 네.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지금 보면 본인이 보면 토하겠지만 뭐 전 국민이 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은 안 할 텐데. 뭐 하셨는데? 깜짝 놀랐네. 틀어주시는 줄 알고.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자, 전 국민이 식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나오네. 어머. 아 진짜 약간 애뜨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저 때 또 저 헤드폰이 PPL이거든요. 그래갖고 굳이 저거를 왜 지금 나 지금 못 참고 화장실 가실 분 지금 나가시면 아 얼굴 봐. 아 빨리 내려요. 진짜 그만해. 귀여워.
와, 제가 애때 보인 느낌이 있네. 본격적으로 놀리시네요, 컬투쇼 진짜. 아 놀리다니요. 네? 근데 약간 느낌이 진짜 어른이 되기 전에 약간 어린 네. 모습이 있다. 네, 19살 때니까. 그래, 예? 네. 예쁘다는 말이 맞다. 그죠? 예쁘네, 예뻐. 그래, 그만 내려줘라. 민망해 한다. 자, 우리 여자친구 데뷔 때 시절 세 분 기억합니까? 어 너무 기억하죠. 지금 네. 보면 이렇게 로이킴 씨처럼 나도 토하고 싶다 뭐 이런 뭔가 거, 이런 뭐 별로다 뭐 제 모습이 좀 감추고 싶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가끔은 좀 이렇게 대단하기도 하고 가끔은 좀 짠하기도 하고 가끔은 웃겨요. 어떤 모습이 웃겨요? 얼굴. 얼굴이 웃기대요 얼굴이. 네 조금 웃겨요. 막 그때 되게 그 밖에서 뮤비 찍은 거 보면은 그때는 이제 야외에서 찍었는데 막 폭염주의보, 한파주의보 이런 때 찍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 트고 막 땀에 막 꼬질꼬질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웃겨요. 곰범범보다 웃겨요? 네. 곰범범보다 다른 결론은 저거는 너무 뽀송뽀송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꼬질꼬질해가지고. 얼마 전에 유주 씨가 혼자 솔로 앨범을 내고 다녀가셨는데요. 언젠가 여자친구가 완전체 콘서트를 열게 된다면 꼭 부르고 싶은 곡으로 시간을 달려서를 골랐어요. 세 분은 어떠신지 의견이? 너무 부르고 싶은 곡이죠. 근데 저는 그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오늘부터 네. 우리는 그 앞에 띠틀이 있어요. 저는 띠틀 멤버가 아니라서 그거 멤버들 하는 곡 했으면 좋겠다. 10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우리 은은. 저도 오늘부터 우리는도 좋고 저는 너그리구나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그게 또 힘차고 약간 에너지가 있는 노래니까 그 노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기 엄지는요? 저는 그 코로나가 조금 있었을 때 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던 무대를 그런 노래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후반부에. 후반부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달려서 뭐 여자친구의 완전체 무대를 다 그리워하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자 이 와중에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6530번님, 로이킴님 소주 맥주 가격 인상이던데 막걸리 가격 오르나요? 이걸 뭐 또 왜 로이킴한테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로이킴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예. 예. 네. 나중에 일이 될 수도 있죠. 뭐.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예. 지금 아닙니다가 나중에 계속 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로이킴 씨가 한 곡 더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로이킴의 또 따뜻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잘 지내자 우리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언제적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까? 아, 이 곡은요 최근에 그 여름날 우리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OST구나. 네 거기 OST 제이가 들어왔을 때 예. 제가 이제 제가 부르고 싶은 곡 부르게 해주시면은 하겠다 했는데 오 진짜로 좋아하는 노래 골라보라 그래갖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짙은 형 잘 지내자 우리라는 곡을 고르게 해주셔서 커버를 한 곡이죠. 네. 커버곡입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 잘 지내자 우리 로이킴의 OST입니다. 생각해 도망치기만 해.
빈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두려움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솔직해질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잘한다. 참 편안하게 노래를 잘해요. 그죠? 네. 이야기하듯이 그냥 노래를 잘 불러내는 거. 노이킴 씨가 사실은 그 성량도 그렇고 되게 폭이 넓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막 높게 올라가고 성량이 좋으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노이킴 다 돼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저 감정선을 지키면서 하는 거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칭찬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네, 칭찬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네. 로이킴 씨가 불러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노래 좀 따라하게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좀 이 노래 되게 힘든 노래일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정선을 지키면서 부른다는 게 되게 떨려요, 사실은. 많은 분들. 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니 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신 것 같아요. 어, 그 정도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콘서트 꼭 놀러와 주세요. 아니, 네. 콘서트는 괜찮아요. 아, 콘서트. 추가 오픈이 언제? 12월 1일? 네, 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추가 네, 오픈입니다. 저녁 6시에 추가 오픈 티켓. 12월 3일 거. 네, 네. 예, 예, 예. 김도희 님, 도입부의 장인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이지호 씨는 이 노래 들으러 콘서트를 갈 거예요. 하셨네요. 1440번 님. 나도 로이킴처럼 기타 잘 치고 싶네요. 기타 초보 두 달 됐는데 너무 힘드네요. 아참, 난 노래도 못하지. 아직 멀었네요, 네, 1440님. 한참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쟤도 그딴 기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해 방청객과 우리 재밌는 시간 현장에서 있느라 현장 소리가 좀 나갔네요. 자, 이 와중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문진희 씨, 뮤지 형님 UV방에 로이킴 불러주세요. 로이킴 타격감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저희는. 생각 있으세요, 로이킴? 뭐 저는 뭐 시키면 다 하는 스타일이라, 네, 네. 불러주시면은 아주 놀릴 게 많은 친구. 반나시는구나. 기대합니다. UV방의 로이킴 편. 예, 야,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비비지의 언타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들어볼 건데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곡이에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말이죠. 언타이. 언타이. 네, 세상이 막 이렇게 제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SNS 이런 거에 사람들이 얼매여 있다, 올타이 돼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거를 벗어 던지고 언타이 하겠다라는 그런 네, 야밀찬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렇구나. 아, 제가 최근에 SNS에 중독이 됐는데. 어머. 언타이 하시길. 예. 예. 이제 3개월 됐대요, 빠진 지. 예. 아, 그리고 이 노래는 또 멤버들이 굉장히 처음에 좋아했던 노래라서 네, 저희가 거의 뭐 타이틀곡 느낌으로 밀었어, 멤버들은? 막, 조인 타이틀로 네. 밀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타이틀곡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결국 사장님 쪽으로 갔죠? 네. 네. 네, 모든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로이킴부터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 오랜만에 컬트쇼 너무 재밌었고 언제든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뛰어나올 테고요. 콘서트 때 그러면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티켓 오픈입니다. 네. 완성된 슬립백을 볼 수 있기를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콘서트장 저 뒤쪽 문에서 입장할 때 슬립백으로 딴딴따단따단딴 이렇게 진짜 연습하겠습니다. 봄봄봄 아이씨. 봄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비비지도 인사 좀. 네, 저희가 또 비비지로서 컬트쇼 이 생방송은 또 처음인데. 아, 그렇구나. 네, 네. 다른 코너에 두 번 나왔어가지고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방청객 분들과 같이 하니까 너무 더 재밌었고 아 이게 컬트쇼의 맛이지라는 생각을 그럼요, 그럼요. 하면서 왔습니다. 아이고. 잘 네.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네, 대박 나시고 이번 신곡도 이 곡도 역시 같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으로 비비지의 언타이를 저희가 틀어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뮤지션 고생했어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에러.